하이루 하이루 이번에 앨범의 수록곡으로 바이올렛이라는 곡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 곡의 뮤직비디오를 오늘 찍고 있습니다. 저희 한 명 한 명에게 역할이 주어졌어요. 뭔가 뮤비 촬영하면서. 근데 유토는 약간 잠든 역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연기 뭔가 지도를 해주셨어요. 진호는 뭐 뒤에 보면서 얘기 잘하고, 뭐 후이는 계속 웃어. 그 다음에 유토는 잘 자 이러셨어요. 다 뭐 잘 뭐해 뭐해 너 유토는 잘 자 이러셨어요. 잤어요. 기억이 안 돼요. 뭐 그래서 유토가 진짜 잤어요. 네. 되게 디테일이. 아 이렇게 처음에 잘한 척 연기하다 갑자기 입이 좀 떨어져. 아니 입이 조금씩 벌어져 이렇게. 메소드요. 그래요. 점점 이렇게 갑자기. 이런 게 메소드지. 아 왜 모델 처음 걸어? 아 자연스럽게 걸어. 아 이 형 멋있는 척 하고 걸어왔어. 되게 남은 사람의 평점 되게 높은 거 알아? 네티즌 평점이 9점이고. 평론가 평점 빵. 형기. 둔장 듀얼 바이올렛 된다고. 다시 너를 꽉 잡을 수 있었던 그때도 돌아갈 수 있을까. 되게 예쁘죠. 이번 일본 곡 일본어 버전으로 나오고 한국 버전으로 나오니까 녹음을 진짜 많이 해서 7톤 정도 했는데 진짜 많이 썼어요.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천 렛츠고 화이팅! 네, 아, 다 잘 어울려요. 사실 래퍼 라인이 대박이고 예난이 형 다시 날 꼭 잡을 여기 하고 후이 형 거기 그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 진호 형도 잘 어울리는데 왜냐면은 진호 형은 아까 각자 좋은 파트가 다 있는데 홍석이 형도 그 파트 진짜. 아 홍석이 형은 사비 보통 가셨을 때 두세 배로 더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단어 선택이나 배열에 있어서 이번에 곡 소개를 그렇게 썼어요. 차감과 따뜻함 완벽하게 대비되는 이 두 단어가 공존하는 보라색을 슬프고도 아름다웠던 연인 간의 사랑에 대입해 감성을 자극하는 가사를 이루었다. 제가 보라색을 좋아하는 이유인데 따뜻하기도 하고 차갑기도 하고 뭔가 그런 제가 아끼는 단어인 만큼 좋은 곡을 만들어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너는 떠나갈 거였어 어차피. 그러니 그리 쉽게 내뱉잖아 그치. 너는 모르겠지 가시 박힌 시든장 위에 비참해진 꽃 말아. 아름다운 밝음 불가능해 파란 깨뿌리 영혼 같은 소리 하는 보람. 그럼 뭐 이제 색깔이 없는 걸 아무 의미 없는 걸. 얼른 가. 가. 가라고. 아니 가라고. 형. 날라가라고. 우당아 잘 갔니? 엄마랑 아빠는 만났지? 벌써 보고 싶다. 헤어진 지 5분도 안 됐는데
어울리는 거 추천하면요. 유토는 블랙 판사. 블랙 팬서. 되게 어울린다. 그런 뭔가 항상 차분하고 근엄 바로 포동 형은 당연히 퀵실버. 아, 좀 컨디션 좋을 때는 아이언맨 아. 그 비서 그 해피. 아. 해피의 신원이는 너무 로키죠, 로키. 아, 연두. 연두. 야, 연두는 우석이지. 지금 우석이 연두랑 똑같으니까. 연두가 누구예요? 대단히 그 울트론. 우석이는 그루트. 진호 형은 베이비 그루트. 그래서 진호 하면 우석이가 진호. I'm good. 아, 그런가? 진짜. 어벤져스요? 엄청 놀랐어요. 그거. 가련점이 멋있죠 뭐. 좋았던 기억? 좋았던 기억이요? 우석이랑? 많죠. 맛있는 거 많이 먹으러. 우석이를 데리고 홍석이랑 같이 양꼬치를 먹이러 간 적 있었죠. 맛있었지? 맛있었어. 그때도 겨울이었을걸요? 아마? 아니 뭔 소리야. 우리 생일 때 너를 데려간 건데. 맞아. 그러면 뭐. 그럼 봄이지. 어, 여기 감이 걸려가지고. 추웠나 보다. 아, 우리 생일이 언제인지 모르는구나. 알아요. 언제인데? 4월 며칠? 며칠? 23일. 와, 이거 나 꼭 내보내주세요. 찍는다 이제. 20. 4월 17일. 오, 역시 예나. 역시 예나. 방금 핸드폰으로 겸세 형과 다 봤고요. 예나. 확실히 확실히 저 우석이 생일 언제인지 모르겠어. 와. 방금 들었어요? 형이 17일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내 생일은 언젠데 이러니까 형 18일이잖아요. 난 진우 형 생일만 기억해. 네. 아, 진짜 몰라? 17일 똑같은 날인데 똑같은 날이잖아요. 오, 당연히 알죠. 이거 편집해주고 아까 그거 내보내주세요. 오늘은 전 여자친구를 또 길에서 우연치 않게 만나고 더 우울해진 우주 최강 우울. 자, 나왔습니다 지금. 우주 최강 우울. 연기 선생님께서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지만 그냥 하라고 하셨어요. 그쵸, 그냥 합니다. 이게 안 좋은 정말 대충이라는 의미의 그냥이 아니라 다른 생각을 갖고 그 촬영에 들어가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 때문에 조금 더 몰입이 안 되는 스타일이에요. 그냥 액션! 이라는 소리에 맞춰서 생각을 비우는 거. 그러면은 그 상황에 조금 더 몰입해서 연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염색을 하고 나서 얻은 기술이 하나 있어요. 나선환이라는 건데 차크라의 성질 변화로 제 손 위에 나선환을. 아, 쌀때기 하는 거지. 아, 비켜봐요. 형도 놀랄걸요? 제가 나선환을. 아, 비켜봐. 형 놀라지 마요. 제가 나선환을 보여드릴게요. 자, 봐봐요. 이거 CG 해주면 안 돼요. 맛들린다니까 이거. 여러분, 저도 이거 해주세요. 아! 빵! 꼬리에요? 아, 여기서 나선화 생겨요. 아, 아, 저 진지해요. 이거 지금 바람의 성질 차크라를. 진지한 게 이상한 거야. 네? 저렇게 애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다 청개구리야. 너의 말 들은 꽃처럼 아름다웠고 난 네가 담고 있던 색을 기억해. 다시 널 바꿔볼 수 있었던 그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얀 잊고 싶잖아. 내가 바라보던 추억에서 내려오는 비 눈물이 흘려도 남은 그대의 목소리. 우리의 소리 이제 끝인가 보지. 미련이 남는 너와 나의 세상이. 내 미션이야 하늘의 시간이 두려워 무서워. 하나 둘 셋! 둘 셋! 안녕하세요, 부천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바이올렛 미국 촬영 이렇게 무사히 끝이 났네요. 아, 형도 노래 너무 좋아가지고. 감사합니다. 한마디 해주세요. 아, 바이올렛 정말 아끼.
뛰는 곡이고 멤버들이 또 너무 열심히 불러줬으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촬영을 도와주신 아 맞아요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아 진짜 감사드리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저희 뮤직비디오를 위해서 고생해주신 많은 스태프분들과 감독님 우리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더 좋은 모습으로 보답할 수 있는 펜타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펜타곤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펜타스틱 감사합니다. 펜타곤이었습니다.